형제 여러분, 날씨도 덥고 휴가철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고 하는데 이렇게 부처님 전에서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원래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법이라는 것이 인간을 구하고 국토를 막히고 세계를 구하는 그런 것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전에서 복을 구하는 것에 만족을 하고, 그것이 불법인양 생활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기실은 부처님 법이라는 것은 인간 자체를 구하는 겁니다. 인간 자체를 구한다. 즉, 인간이라는 존재는 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다른 동물들은 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왜 살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우리들은 내가 구해져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 이렇게 인간을 구하고, 그러면서 또한 내가 사는 이 국토를 밝히고, 그리고 이 세계를 구하는 그런 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분류가 무엇이다, 불법이 무엇이다 하는 데 대한 어떤 개념 설정이 우리 한국 불교는 잘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생각들을 항상 하게 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물론 여기에는 불법을 설하는 스님들의 책임도 있지만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신도들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부처님들의 복을 구하는, 무엇인가 현세 이익만을 구하는, 거기에 주안을점을 두는 그런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데서 보면은 우리가 이 불광사에서 호흡 발언을 했다는 것,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다들 호법월호에 보면 호흡 발언 법문이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저희들은 이 땅에 감로법을 넓히어 부처님 정분이 영원히 머물며 계려와 국토를 법성광명으로 빛낼 것을 굳게 소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원은 다른 일반 사람들의 원하고는 다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국토에 부처님의 감로법, 즉 생사를 벗어난, 생사가 본래 없는 그 법을 펴서 내 자신을 구하고 모든 사람을 구하고 우리가 사는 이 국토를 부처님 나라로 만들겠다는 이 원은 그야말로 재벌보살의 원이고 성자들의 원입니다. 바로 호흡발언법회에 참석하신, 그리고 호흡발언하신 형제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불교에 과연 몇 명이나, 아, 그래, 부처님 법을 보호하겠다, 이렇게 발언하는 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형제 여러분들은, 그리고 호흡 발언을 계속 해오고 있는 우리 불광 형제들은 바로 그 의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단순하게 내 앞에 보이는 조그마한 이익, 물질적인 거, 면역적인 거, 그런 것을 벗어나서 그야말로 이 세계를 구한다. 우리 국토를 맑힌다.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이 되게끔 그렇게 원을 세우고 정진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불황인이 아니면은 이런 것을 찾아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형제님의 그 호흡 발언하신 형제 여러분들의 그 용기와 결심과
그리고 행동을 다시 한번 찬탄해 보지 않습니다. 올보를 보니 지난달에 호흡 발언을 하신 새로 발언하신 분들이 9분인데 이것을 보면서 호흡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차츰차츰 줄어드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것은 호흡에 대한 호흡이라는 것이 부처님 법을 보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잘 서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조금 전에 주지 선생님이 내 방에 와서 일요일 법회는 참 늘은데 이러니 호흡 법회 발언하신 호흡 법회는 자꾸 줍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염려를 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아이고 이거 내 책임인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그래 요즘 사람들이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차츰차츰 쉬는 날 일요일 날은 절에나 어디 가고 보통 때는 전부 일이 있고 손자 손녀도 보고 그렇기 때문에 휴일이 아닌 이런 호흡발음 법회는 오기가 힘들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호흡이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이거야말로 정말 재불보살이 세운 그런 원을 세운 분들이 호흡발언자다. 그래서 호흡발언한 데 대해서 긍지를 갖고 내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불타들 가운데 호법을 부처님 법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원을 세운 사람이다 하는 데 대한 긍지를 갖고 신행생활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오늘 호법 월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본문 내용이 자신에게 깃들어 있는 자비심을 살려내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말씀을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한 재상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부처님 제세 시에 왕사성에서는 왕사성에 그러니까 아세사 왕이 즉위하던 그런 왕사성에 한 보상이 있었습니다. 그 보상이라는 말은 이제 한문에서는 보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로 치면 아마 국무총리쯤 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이 보상이 국무총리쯤 되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말을 하죠. 1인 지하 만인 지상 그런 말을 씁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밑에 있지만은 모든 백성들의 국민들의 위에 선다. 그래서 이제 1인 지하 만인 지상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국무총리 같은 이런 보상이 있었는데 그 보상은 그야말로 국무총리 정도 되는 그러한 직책을 받고 따라서 재산도 있고 직위도 높고 명예도 있고 온갖 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그 보상이었지만은 그 재상이었지만은 하나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아들 하나 얻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듣자 하니 저 갠지스강 옆에 마니빌라라는 사당이 있고 그 마니빌라 사당에 가서 기도를 하면은 그 마니빌라 신이 아주 영감이 있어가지고 무엇은 소원을 다 이루어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은 아들을 하나 얻고 싶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가서 기도를 합니다. 듣자 하니 지금 전신님께서는 마니빌라 신께서는 자비가 많으시고 위실력이 대단해서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지금 아들이 하나 없습니다. 아들 하나만
점주해 주신다면은 제가 이 사당을 만일미라 신이 사는 이 사당을 새로 짓고 아주 화려하게 짓겠습니다. 그리고 금분으로 벽을 바르고 해서 온갖 그 장식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에게 아들 하나만 점주해 주십시오 하고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뭐라 했냐면은 만약에 나에게 아들 하나 점주해 주신다면은 내가 그렇게 이 사당을 새로 짓고 벽을 향으로 바르고 다 하겠지만은 만약 아들을 점주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내가 이 사당을 당장 흐려버리고 그 다음에 이 속에다가 온갖 꽃물을 띄워버리겠습니다 하고 협박을 했어요. 이 마니빌라 신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저 지금 보상은 정말 지위도 높고 힘도 있고 그래서 자기 사당을 그냥 부숴버리고 거기다가 온갖 온물을 뒤엎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큰일 났어요. 그런데 자기는 마니빌라 신은 그렇게 조금 지위가 낮은 신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그 보상한테 아들을 점지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가느냐 하면은 사왕천 가운데서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자꾸 이렇게 뭘 하다 보면 이름이 조시하게 안 나올 때가 있어가지고 지금 비사문천 사왕천 가운데 이제 두 번째 천왕이 누구냐면 비사문천입니다. 비사문천한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지금 현재 주재하고 있는 이 마니빌라에 이 나라에 보상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아들을 점지해 주지 않다면은 이 사당을 부숴버리고 그냥 온갖 오물을 뒤집어 씌운다 했는데 큰일 났습니다. 저의 힘으로서는 그 보상한테 아들을 하나 점지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사문천께서 전신님께서 그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자기 상관되는 좀 지위가 높은 그런 비사문천에게 이제 가서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근데 부사문천이 보니까 자기도 그 보상한테 아들을 줄 수 있는, 점지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능력에서는 거기에서 그 보상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도리천에게 갑니다. 도리천에 가서 도리천이 누구냐면은 제석천왕입니다. 그리고 제석천왕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의 기륭을 주재하는, 그러니까 비도 내리고 바람도 불고 얼음도 흐르게 하는 그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왕이 이제 도리천입니다. 그 제석천왕입니다. 제석천왕한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저 보상이 지금 아들을 원하고 있는데 제발 좀 아들을 하나 점주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석천왕이 그렇게 알았다 하면서 한 사람을 천거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은 원래 이 천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든 천상 사람들은 두 가지 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덕시라 그래서 천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섯 가지의 덕이 있습니다. 공덕이 있는 그런 모습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몸에서 빛이 나고 머리에 쓴 화관의 꽃은 시들지 않고 몸에 때가 끄지 않아서 깨끗하고 그리고 항상 쾌활하고 즐겁고 이런 것이 이제 오덕신입니다. 다섯 가지 어떤 그 공덕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도 이제 죽을, 천상 사람도 죽죠. 천상 사람도 죽게 되는데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오세상이 나타납니다. 즉, 이제 천상을 떠나야 될 죽는 그런 상이 나타나는데 처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일단은 몸에서 빛이 나는데 그 빛이 차차차 없어서 엷어져요. 그 다음에 머리에서 있던 화관의 꽃이 이제 시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항상 즐거웠는데 즐거움이 차츰차츰 없어져요. 그리고 몸에서 냄새가 나면서
파리가 앉기 시작해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야, 내가 이제 죽는 때가 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오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역에서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제적천왕한테 만약에 너희 백성 가운데서 그 천상세계 사는 백성들 가운데서 이런 오시상이 나타나면은 아바냐 바리미를 염송을 해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그 오시상이 나타난 그 사람들이 다시 죽어서 천상에 태어나게 된다는 그런 말이 예, 반역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도리천왕한테 가서 부탁을 하니까 도리천왕이 자기 그 백성들 가운데 누가 지금 죽을 사람인가 하고 보니까 한 사람이 이제 꽃이 시드는 그런 오세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너는 죽어서 저 암흑의 저 왕사성에 있는 그 보상의 아들로 좀 태어나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천상이니 오세상이 나타난 그 성인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죽어서 다시 세상에 가면은 저는 출가를 해서 도를 닦아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이 저의 원인데 만약에 제가 보상의 아들로 태어나면은 그 집은 너무 부자고 지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출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출가를 하는 인연도 너무 돈이 많은 부잣집에 태어나면은 출가를 못해요. 그리고 아주 가난한데 가난한 집에 태어나면은 불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출가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가장 출가하기 좋은 것은 중류 가정에 태어나야 돼요. 적당하게 사는 그 정도 태어나야 스님이 될 수 있지. 이 극과 극에 대해 가지고 너무 부자고 너무 지위가 높구나 아니면은 너무 어떤 그 못 사는 그런 집에 태어나면 출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천상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출가를 해서 도를 닦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상의 아들을 태어나서 없습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적천왕이 말을 합니다. 그때는 너가 그 집 일단 태어나라. 그러면은 내가 알아서 너가 추가할 수 있게끔 다 도와주마. 그렇게 이제 합의를 하고 그 사람은 죽어서 보상의 아들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의 그 부인이 이제 임신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열 달이 지나서 애를 낳았는데 애가 얼마나 생긴 것이 잘 생겼는지 모든 사람이 다 놀랄 정도예요. 그리고 점점 자라면서 아주 총기가 뭐 두 사람 그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그 총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름을 한가달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가달이 이렇게 이제 물은 그 저 잘 생겼고 체육도 좋고 그 다음에 머리도 좋고 이런 것으로 점점점 자라가서 그 보상으로서는 정말 그 마네빌라 사당을 잘 새로 짓고 다 해줬습니다. 그런 나이가 들고 이제 점점 세월이 가서 걔가 그 이제 한가달이라는 그 자식이 보상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저는 출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이 우리 집에는 아들이 너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이 문중을 다 들을 수는 없는 것이다. 너는 절대 허락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 한가들은 출가를 해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가 반대를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 옳거니 그러면은 내가 죽어가지고 다시 태어나서 출가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죽기 위해서 토개걸을 모아도 죽지 않고 물에 그냥 뛰어들어도 떠내려가서 살아나고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현재 빨리 죽어가지고 다시 다른 몸을 받아가지고 출가할 수 있을까? 그래 도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왕이 아사세 왕인데
아사샤 왕이 많은 궁녀들하고 산에 놀러 가서, 나들이러 가서 그 산에서 놀고 있었는데, 거기 가서 그 옷을 훔쳐버립니다. 훔쳐가 죄를 지어서 이제 사형을 받으면은 빨리 이제 다음 뭐 받을 것이 생각하고. 그래서 거기 가서 옷을 훔쳐가지고 나오는데, 이제 그 경비원한테 들켰어요. 그러니까 아사세 왕이 화가 나가지고 빨리 불러오라 해가지고 오는 사람을 보고 그냥 화를 쏘았어. 그런데 그 화살이 그 한가들한테 맞지 않고 삥 들어와서 그냥 아사세 왕이 자기 앞에 떨어지는 거예요. 세 번을 쏘았는데 세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자 아사세 왕이 놀래가지고 그냥 지금까지는 저 죽일놈 이렇게 했는데 말을 봐가지고 경은 누구인가? 이렇게 이제 종에게 말했습니다. 경은 누구신가? 신인가? 귀신인가? 아니면 누군가? 왜 어떻게 이렇게 화살이 그냥 오히려 도망가는 그런 것이 있는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 한가들이 말을 합니다. 만약에 저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면 저는 저의 신분을 밝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세상이 그렇게 내 소원을 이루어 주마. 이렇게 말하면서 말을 합니다. 사실은 저는 임금님의 보살표에 있는 보상의 아들입니다. 제가 지금 출가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 부친께서 출가를 못하게 하니 죄를 지어서 사형을 받게 되면은 다음 생에 태어나서 출가를 할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원을 말을 들어주고 이제 소원을 말했으니까 들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았다. 내가 너의 소원을 이뤄주마 하면서 바로 걔를 데리고 부처님이 가서 이제 출가를 시킵니다. 출가를 하고 난데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는데 법문을 하시는데 그 말을 저 한가들은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바로 그냥 아라한과를 정득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신기한 일을 보면서 아사세 왕이나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우를 합니다. 부처님께. 도대체 이 한가달, 이 사람은 어떤 연유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가사의한 일이 있습니까? 그 연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부처님께 청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연유를 말씀합니다. 저 부처님께서 처음 그 법문하신 바라나시국에 범마라라고 하는 그런 범마달이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는데 그 임금이 어느 날 궁녀들하고 산에 가서 이제 놀고 있는데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를 부르니까 어떤 젊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냥 큰 소리로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마달이라는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저놈을 당장 잡아와서 사형을 시켜라 그랬어요. 그걸 잡혀가지고 이제 끌려가는 중입니다. 끌려가는데 그때 그 나라에 한 재상이 있어가지고 가다 보니까 젊은 사람이 잡혀 끌려가거든요. 그래서 아 이건 어찌 되는가 물었어요. 물으니까 사실은 궁녀들이 노래하는데 거기 옆에서 큰 소리로 질러 대가지고 이제 무례하다 그래가지고 잡혀간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상이 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젊은 사람은 간음을 한 것도 아니고 궁녀들이 옷을 잡은 것도 아니고, 나쁜 짓한 것도 아닌데, 단지 그 옆에서 노래를 크게 소래소래 고래고래 질러가지고 노래 부를 그 뿐인데, 이렇게 죽인다고 하는 것은, 사형시키는 것은 너무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좀 석방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상이 와서 부탁하니까 그 법마다라는 왕도, 그럼 그렇게 해라. 해서 풀어주고, 이제 그 젊은 사람은 갈 데가 없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그 재상의 집에서 살게 됩니다. 그 재상을 보고 살다가 보니까 또몇 년을 살게 되는데 살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 잘 살았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아 했으니까 이제 다른 걸좀 해야겠다. 아, 내가 출가를 해서 도를 얻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상에게 말합니다. 재상님의 덕택에, 대신님의 덕택에 잘 살았습니다. 이제는 생사가 없는 도를 알기 위해서 출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만약에 출가를 해서 도를 이루면 꼭 자기 집에 와서 법문 대주고 나를 좀 구제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 하면서 다시 출가를 하게 되고, 출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벽지불이 되었습니다. 부처님 밝지 못하고 벽지불이 됐는데, 벽지불이라고 하는 그 부처님은 부처님의 법문을 들어서 깨달음 얻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이 추나 추등이 어떻게 가고 이 천지 운행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곰곰이 추구해서 깨달은 그런 부처님을 벽지불이라 그럽니다. 보통 이제 부처님 법문을 듣고 간 사람은 성문성이라고 그러고, 이건 벽지불은 그런 존재인데, 벽지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벽지불이 되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그 대신의 집에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허웅을 날고 입에서 그냥 물이 나오고 불이 나오고 온갖 그 신통 변화를 다 부립니다. 그러니까 그 재상은 너무나 황홀한 겁니다. 이야, 세상에 이럴 수도 있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무기영화를 누리며 사는데, 저 사람은 출가를 해서 정말 어렵게 난행과 고행을 하고 마침내 벽지불이 돼서 저런 신통명의를 부른 저런 수도 있구나 하면서 원을 세웁니다. 만약에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저 젊은 사람을 구해서 생명이 사형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데 구해가지고 살려준 그 공덕, 그리고 마침내 저 사람이 벽지불이 되는 그 인연 공덕에 조금이라도 내한테 공덕이 생긴다면은 반드시 이런 일이 우너지어다 하면서 원을 바랍니다. 새생에 태어나서 항상 부귀와 영화를 함께하고 그렇게 살다가 마침내는 깨달음에 생사가 볼일 없는 깨달음을 이루어지다 하는 그런 원을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 원이 이루어져서 누가 됐냐면은 바로 한가달이 된 겁니다. 한가달로 선상 갔다가 이렇게 천상에 태어났다가 한가달로 다시 태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되었다고 하는 것이 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들이 하나 알수 있는 것이 뭐냐? 지금 이 제가 말씀드린 이 부처님 말씀에서 무엇을 알수 있냐면은, 첫째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한 곳도 멈춰 있는 것은 없습니다. 흘러가는 세상입니다. 그 한가들이라는 사람도 그러하고, 한가들의 전생이었던 그 대신도 그러하고, 모든 것이 그냥 흘러갔습니다. 하나도 정지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더없이 흘러간다. 멈춰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흐르고 있다. 흘러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이 행복하든 불행하든 관계없이 흘러가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도 흘러가는 것이고, 변하는 것이고, 불행한 사람도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삼라만상은 끊임없이 변해가는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착한 일을 해서 복력을 넣으면은 웬만한 신도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마니빌라 신이 있었는데, 그 마니빌라 신도 지금 재상처럼, 그 보상처럼 복을 많이 타고난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떤 신이라 해서 그 신이 뭐 사람보다 더 힘이 있을 수는 없어요. 아, 복이 있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력을 지어 놓으면, 복이 많으면은 어떠한 신도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불자들은 지금 우란 문제를 앞두고 기도를 합니다. 어느 절에 있는 것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해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 복을 짓는 겁니다. 복을 지어서 내가 지은 복을 가지고 선망 조사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내가 복을 짓지 않으면은 줄 수가 없잖아요. 어떤 조사님도 마이너스 통장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냥 복을 지어놔야 돼요. 그 복을 지어야 조상님을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쁜 곳에 떨어지더라도 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복력이 있어야 그 나쁜 업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을 줘야 되는데, 바로 이 부처님께 말씀하신 이것은 보면은 많은 복을 지어 놓으면은 다른 신들도 그 사람을 어쩔 수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것은 세 번째가 수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수행을 한다. 도를 닦는다. 지금 현재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그저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인지 알고 그냥 조그만 그 먹고 사는 문제, 명예적인 문제 이것만 관심이 있고 수행한다는 것을 등한시합니다. 이 수행한다고 하는 등한시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고가 있어요. 그 고를 벗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 고를 벗어날 생각하지 않고 수행하지 않고 그저 조금만 그 눈앞에 닥친 어떤 이익만 가지고 그것만 추구하다 보면 결국 그 복은 끝날 때가 있어요. 가령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것을 충분히 먹었다면은 하루 지나면 또 배가 고파요. 내가 지금 잘 산다 하지만은 그 잘 산다고 하는 것이 언제 끝날지는 몰라요. 그런데 도를 닦기 위해서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겁니다. 본래 내 생명이 부처님 생명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은 수행하면은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지 할지 모릅니다. 요즘 이 말세 무슨 깨달음이 있겠느냐? 깨달음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있겠지. 지금 세상에 수행하는 스님들이 누가 깨달았느냐?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말씀을 보면은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저 신라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많은 고성 대들들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면은 깨달음이란 그 자리는 반드시 있는 것이라는 그 시행을 해야 됩니다. 아,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게 뭐 있는 게 아니야. 신구류 같은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 하는 것, 아라한과를 얻는다는 것은 반드시 있는 것이고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 이야기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대신이 바로 그렇게 한가들로 태어나고 또 복이 영화를 누리고 마침내 깨달음을 이루게 한 이룬 그 연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죽어가는 그 사람, 즉 왕한테 끌려가서 지금 사형장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살려줘서 자비심으로 살려줘서 그리고 마침내 출가를 시키고 그 사람을 벽지부로 만들어주는 인연을 심은 겁니다. 즉 보통 그 고관 대작들은 그냥 일반 백성들의 뭐 생사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죠. 요즘 대한민국에 참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육군에서는 그냥 젊은 애를 그냥 24시간 계속 구타를 해서 죽이는 거 하면은 요고생을 생매장하고 세월로가 나고 이런 복잡한 그런 세상에 지금 현재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인명자인가 이병자의 그런 그 사람 때려 죽인 기밀병 때려 죽인 이제 그런 그 사람들을 이게 분리를 해야 될 거 아니요. 그 짓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요. 그 못하게 하는 것이 바비심이죠. 그런데 고관 대작들은 그런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저 자기 하는 일에 바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 이야기드리는 이 부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그 고관 대작은 그 대신은 그래도 가다가 못 본 자식이 있었을 텐데 불구하고 그 임금에게 상소를 해서 그 사람을 풀어주고 그리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게 만든 그것의 근본에는 뭐냐? 그 대신이 가지고 있는 자비심입니다. 모든 것을 자비심으로 갖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부처님 말씀도 자비가 근본이고, 역대 조사 스님이 말씀하는 것도 자비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근본입니다. 물론, 다른 종교도, 가령 예를 들어서 어릴 때 배운 것을 보면은, 기독교는 박애고, 유교는 인이고, 어짐이고, 불교는 자비다, 그래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불교는 그 자체가 자비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법문 내용도 자신에게 깃들어 있는 자비심을 살려내자 하는 제목으로 잡아놨습니다. 즉, 우리 모두에게는 자비심이 본래 있습니다. 근본 자체는 자비심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들의 본성이 바로 불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본성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 본성은 바로 부처님의 성품 그 자체이기 때문에 자비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22사단에서 벌어진 그 어떤 김일병의 구타살인도 마찬가지로 고람하게는 하나도 자비심이 없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걔에도 본성은 자비심이 있어요. 다만 그 자비심을 살려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있든지 여건이 있든지 살려내지를 못하고 의식이 그렇지 본성이 자비심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비심을 우리들은 살려내야 합니다.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자신에 깃들어 있는 자비심을 살려내자. 2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이 기도를 성취하자면 악인이다, 죄인이다 하는 불자답지 않는 인간은 원래 없음을 우선 아는 것이 중요하다. 악인이다, 죄인이다 하는 생각이 있는 한 미움의 감정이나 배척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만약 미움이나 배척하는 감정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부처님과 대립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기도는 성취되지 않는다. 누구든 사람들을 위하여 악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버리자. 부처님 진리에는 악인이란 본래 없는 것이다. 모두가 부처님 성품에 충만한 불자다. 그러므로 진실로 악인이 있을 수 없고 원래로 선인만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그 진리를 믿는다면 이 땅에 진리와 선만이 있다는 것을 깊이 믿어야 할 것이다. 네. 자, 지금 우리들은 우란 분재일을 앞두고 49일 동안 지장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마음 자세, 이렇게 생각할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 마음 자세 가운데서 뭐가 해야 되냐면은 기도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일단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악인이다, 죄인이다 하는 생각을 없애고 저 사람이 불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를 바쳐야 됩니다. 아이고, 누구누구는 안 돼. 기도하면서, 누구누구는 좀 나쁘게 됐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하나도 있다면, 그거는 그 사람에게 책을 짓는 것이고, 그 사람과 답을 삼는 것인데, 이렇게 모든 사람이 불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 답을 삼고 책을 짓는다는 것은 부처님과 답을 삼는 겁니다. 즉, 내 본성은 바로 부처님의 생명이고, 불성 자리입니다. 다른 사람도 부처님의 자리고 불성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담을 쌓는다, 책을 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한다고 하는 것은, 비난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겁니다. 부처님과 담을 쌓는 겁니다. 내가 부처님과 담을 쌓고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모든 걸 닫아놓고 부처님과의 그 담을 쌓아놓고 부처님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악인이다, 죄인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부처님과 담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김일변이나 아니면은 얼마 전에 그냥 비명행사를 한 그 유병의라는 사람을 보고, 아, 저 사람도 어떻게 저런 사람들에게 그 어떤 그 저 자비심이 있겠느냐 생각할지도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도 속에는 자비심이 있어요. 근본에 자비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몰라서 그렇지 실제로는 자비심이 있다는 것에 눈을 떠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아니 칭찬을 못하더라도 어떤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대립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때 모든 사람들을 불성을 가진 그런 존재로 봤을 때 비로소 기도가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가 지금 여기서는 모든 사람을 자비심으로 대하고 내 속에 있는 자비심을 살려내는 것이 바로 기도를 성취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을, 3번을 한번 봅시다. 진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모든 사람들은 지혜와 덕성과 그 밖의 풍성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세계가 나쁘다든지 악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표면 감각이 그렇게 인식할 따름이다. 우리는 마땅히 부처님의 진리적 존재를 믿을 것인가? 감각이 제공하는 인식에 따를 것인가? 어느 쪽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 부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불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원래부터 부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계에 없다. 본래의 본성이 불성이 아닌가? 불성인 본성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다. 다만 감각에 나타나는 물질의 신말을 믿고 있는 동안은 불신자라고 우리는 부른다. 그에게 불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것이다. 금덩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금인 줄 모르고 자기에게는 비공자라고 알고 있지만 실로는 부자인 것이다. 물질은 항상 변하고 우리의 강에는 유성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은 허무한 것이다.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은 허무하다고 하였다. 그 허망한 것으로 그것을 참으로 있는 줄 알고 공포에 빠져 떨고 있는 것이 범부다. 우리는 불자이다. 영원한 행복자라는 깊이 멋자. 자, 모든 사람이 불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내가 들여다보면은 처음에 나오는 말이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열반계의 말씀이 일부러 나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알지 못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그 불성이 내 본성이에요. 본성이기 때문에 그 모든 본성, 그 본성이 불성인 그 자리는 모든 지혜와 자비와 본래 구역되어 있어요. 모든 위시를 가지고 있어요. 조금도 모자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눈을 떴을 때 우리는 비로소 기도의 성취라는 것을 내 것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기도를 하면서도 항상 이 생각, 모든 사람들이 불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고 본래 착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을 버리고 뭐 그 사람의 어떤 그 불성을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 나갈 때 나는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업에 부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창조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들은 음력으로 살 수는, 음력을 가지고는 살 수는 없습니다. 음력만으로. 왜냐하면 음력만으로 살면은 내가 전생에 지은 업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업이 없다고 하는, 내가 본래 불성장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눈을 떴을 때 우리 삶을 내가 창조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일체 유수입니다. 유순조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요즘에 오란 문제 기도에 임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뱃다간의 메아리 정도를 하고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하는 말씀을 하나만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모든 조선은 다 보선을 가지고 있어서 차별이 없다 그랬는데 5번에 봅시다. 5번을 한번 보시면은 5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음의 본성은 청정하여 더러움에 물드는 일이 없다. 마치 하늘의 연기나 먼지, 구름, 안개 따위가 뒤덮여 밝고 깨끗하지 못한 경우에도 흥의 본성에 더럽히는 일이 없는 것 같다. 온갖 중생도 바라지 않는 생각 탓으로 여러 번뇌를 일으키고 있으나 그 마음의 자성이 청정하여 더럽히는 일이 없다. 이와 같이 더럽히는 일이 없으므로 그 마음의 자성은 청정하여 해탈을 얻게 되는 것이다. 승사유 범천경이라는 경의 말씀인데, 우리의 본성 자리가 청정하다, 더러움이 없다. 이것을, 이 본성 자리가 바로 불성 자리인데, 불성은 더러움이 본래 없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들은 마음이라고 하면은, 내 마음이라고 하면은,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 저런 걸 생각하는 그것을 마음이라 해요.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급대기 마음입니다. 그 급대기 마음을 초월한 내 본래 불성인 본성이 있어요. 그 불성인 본성을 찾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수행이고 염불입니다. 기도입니다. 며칠 전에 불교 TV를 보는데 어떤 스님이 나와서 법문하고 있었어요. 보니까 한 10분쯤 들어봤는데 보니까 부처님으로 살자, 지금 당장 부처님으로 살자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요즘 많은 스님들이 그렇게 말씀하는 그 말들입니다.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부처로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비스님도 그러하고 도법스님도 그러고 그런 말을 많이 쓰죠. 그런데 이분들의 말 가운데는 무슨 함정이 하나 있냐면은, 그럼 부처가 뭐냐? 지금 현재 내일 부처가 되려고 하지 말고 지금 현재 부처로 살자,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처가 뭐냐? 여러분, 부처가 뭡니까? 뭐가 부처입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님이죠. 그러나 석가모니 부처님의 부처님은 그 급대의 부처님이요. 진실로 부처님은 깨달은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닫고 난 뒤에 부처님이요. 즉 깨달음이 부처님이요. 그럼 깨달음이 뭐냐? 내 마음입니다. 그 내 마음이 부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부처로 살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그냥 겁두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그 내 마음은 그게 바로 불성이고 내 본성인데, 그건 어떻게 생겼느냐? 지금 성사유 범천경에서는 그 본성은 청정해서 절대로 물드는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들이 항상 공부하고 있는 그 법보당에는, 육교당에는 뭐가 있냐면은, 해능조사께서 이제 깨달음을 얻었을 때 일체 마음의 분리자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일체 모든 법이 자성을 여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해능스님께서 깨달음 얻고 난 뒤에 무엇을 말씀해서 인가를 받았냐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하기자성, 즉 오도성이었습니다. 하기자성 본성청정, 어찌 나의 본성품이 본래 스스로 청정함을 알았으며, 둘째가 하기자성 본생불멸, 어찌 나의 본성품이 본래 생멸하지 않는 것임을 알았으며, 하기자성 본자구조, 어찌 나의 본성품이 스스로 구족함을 알았으며, 하기자성 부모동료, 어찌 나의 본성품이 본래 동료가 없음을 알았으며, 하기자성 능생만법, 어찌 나의 본성품이 능히 만법을 냄을 알았으리라고 하는, 이런 개성을, 오도성을 갖추고 바로 홍인대사에게 인가를 받고 28.6조, 즉 33조가 선종개척으로는 이제 6조가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는데, 여기 육조께서 말씀하신 이 오도성, 하기자성, 본성청, 본래청정, 나의 자성이 본래청정하다. 나의 자성이 본래 모든을 갖추었다. 나의 자성이
동료가 없는 것이다. 나의 자성이 생기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 것이다 하는 그 자체에 눈을 뜨는 겁니다. 이것이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 본성이 바로 부처님이라는 것은 내 본성이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내 본성이 모든 것을 일으키는, 나타내는 그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이요. 내 생명은 모든 공덕을 다 갖추고 있다는 것이 바로 해령도사의 깨달음의 내용입니다. 이게 내 본성이요. 그래서 이대로 사는 것이 뭡니까? 내 본성이 본래 청정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보고, 아니면은 보지 못하더라도 이것을 철저하게 100% 믿고 살아가는 것이 부처로 사는 길입니다. 내가 지금 모자람이 있다, 잘못된 것이 있다, 이게 아니에요. 내 본성 자리는, 우리는 그 급대기 나를 봐서 그렇지, 내 본래 자리는 청경 자리요. 더러움이 하나도 없는 자리요. 모든 능력을 다 가진 자리요. 완전 무결한 자리요. 그래서 뭘 하느냐, 내 생명이 부처님 물량공덕 생명이라 말하는 겁니다. 내 생명이 마반자바라는 자리요. 내 생명이 부처님의 자리요. 그 부처님의 자리라 하는 것은 그냥 말이 부처님이 아니라 내 생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불생불멸하다. 내 생명이라는 것이 본래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어디 가서 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래 갖추고 있는 생명 자리요.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 이게 부처로 사는 길이요. 막연하게 부처님처럼 살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부처님이 누군 걸 알아야 됩니다. 부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됩니다. 바로 부처님은 누구냐, 부처님은 진리고 부처님은 바로 내 마음이요, 내 본성 자리요. 그 내 마음이라 하는 것은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런 생각의 마음이 아니요, 생각의 그림자가 아니요. 그 생각의 그림자를 뚫고 들어간 그 자리에 있어요. 그것을 우리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은 그 자리가 나타나요. 그럴 때 우리들은, 아, 부처님을 봤다 하는 겁니다. 견성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력하면은 견성이 되는데, 그럼 견성을 못하면은 부처가 살 수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을 믿으면 됩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더라도, 아, 내 생명이 본래 생멸이 있냐 했더니 나는 본래 생멸이 없는 것이구나. 내가 지금 많은 모자람이 있는 어부중생이지, 나는 어부중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든 공덕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구나. 내가 더러움에 물들어 있는 악인이고 저주받은 사람이고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나는 본래 청정자리구나.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 모든 믿는 것을 한마디로 한 것이 뭐냐, 내 생명 부처님 불량공덕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있을 때 우리들은 그 믿음이 내 현실 생활에서 꽃이 피는 겁니다. 거기에는 뭐가 나오느냐, 행복된 삶이 진행되고 기쁜 삶이 진행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을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만약 보지 못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이, 100% 믿고 사는 것이 불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